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부추 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부추 한 단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양파 하나 썰어주세요. 대파 하나. 양배추 치안껏 썰어주세요. 이제 재료들을 다 썰었으니까 이제 양념을 넣고 재료를 버무려 줄게요. 먼저 고춧가루 한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하나. 멸치 액젓 4스푼. 설탕 한 스푼, 미원 반 스푼 넣어주세요. 다 넣었으면 이제 버무려 주세요.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간 한번 봐보세요. 간을 보시고 좀 단맛이 덜하면은 설탕 좀더 넣어주시고, 좀 짠맛이 덜하면 액젓을 좀더 넣어주세요.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이랑 깨좀 넣어줄게요. 참기름, 깨,